여러분 꿔버로 아세요? 예, 꼬치집에 가면 많이 먹는 거, 되게 맛있는 달짝지근한 탕수육 같은 거. 예, 꿔버로 처음 시작한 게 어디게요? 이쪽 하얼빈입니다. 하얼빈에서 꿔버를 제일 먼저 시작한 곳. 자, 어떻게 보면 예, 꿔버를 개발한 집입니다. 이야. 들리시죠? 오! 잘 뛰었어요. 안에는 촉촉하고 쫄깃쫄깃하고 밖에는 바삭바삭하고 치즈처럼 늘어지죠. 이게 기술이에요. 참 재주 좋다. 지금 이 보세요. 안에는 쫄깃함이 느껴지죠. 이거. 이게 더 바삭해. 이렇게 듬뿍 찍었는데도 바삭하면 인정. 인정. 오. 찹쌀 탕수육에 들어가는 탕수육 찹쌀가루가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건 100% 감자 전분입니다. 전분. 이렇게 바삭함을 유지하려면 전분으로만 해야 돼요. 양념 맛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먹는 탕수육 소스에 비해서 훨씬 강합니다. 강한 식초를 씁니다. 처음 받아들이면 냄새가 훅 하고 와요. 시큼한 향이 확 불어요. 근데 그 시큼한 향이 계속 유지돼. 근데 이게 또 꿔버로의 매력이고, 꿔버로 얘기를 하려면 이곳 하얼빈의 역사적인 배경이 쫙 나옵니다. 하얼빈은 옛날에 19세기 초만 하더라도 그냥 송화강에 어촌 몇 개가 있는 작은 마을이었어요. 근데 이 마을이었던 것이 이제 러시아에서 대륙 횡단 철도라고 그러죠. 그 철도 사업을 러시아 사람들이 맡아서 하면서 하얼빈이 그 철도 사업의 중심지가 되면서 이 하얼빈이 갑자기 확 융성하게 된 겁니다. 이 러시아 사람들이 하얼빈에 왔다 갔다 하고 하얼빈에 있는 이 중국 사람들과 교류가 많아졌고, 이 가게의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 되시는 분은 사실 시장님이나 도지사님이 식사하는 식당의 주방장이셨어요. 수석 주방장. 아무래도 이런 관청에는 외국에 많은 분들이 오시니까 식사를 접대해야 되는데,
중국 음식에 서양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맛을 가미랍니다. 달고 시큼한 걸 좋아하는 걸 알고 꿔버루를 만들게 됩니다. 예, 하얼빈에 지금 돌아다니면 러시아의 음식을 영향을 받아서 러시아 음식인 듯한 메뉴들이 섞여 있는 데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정확한 명칭은 홍차이탕입니다. 홍차이. 빨간 채소탕. 홍차이탕. 오, 맛있다 이거. 샐러리도 들어있고 감자도 들어있고 이거 하나면 배부릅니다. 굳이 뭐랑 비슷하냐면 육수가 충분히 베이스가 된 토마토 소스 맛. 혹시 러시아 여행하신 분 보르쉬 들어보셨어요? 보르쉬? 러시아의 국민 수프라고 그러는 거죠. 보르쉬. 그 보르시가 예, 이렇게 중국어라서 홍차이탕이 된 겁니다. 중국 사람들이 먹을 수 있게 만든 홍차이탕. 서양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꿔바로. 묘하죠? 그런데 전혀 낯설지가 않습니다. 예. 지금도 맛나갑니다. 지금 가는 곳은 예, 중국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메뉴죠. 예, 거의 생활처럼 먹는 메뉴. 만두입니다, 만두. 딱 보이십니까? 1902년. 1902년에 개업한 데. 하얼빈답게 100년이 넘은 만두집입니다. 빠오다. 중국 사람들한테 만두라는 건 사실 뗄래야 뗄 수 없는 건데. 일단은 이 집에 온 이유는 뭐냐면 이 집에만 있는 독특한 만두가 있어 갖고 왔습니다. 정말로 이걸 만두에다 넣으라고 할 수 있을 게 들어가거든요. 중국에서의 만두는 안에 뭘 넣느냐에 따라서 수백 종류가 나올 수가 있는 거고 상상할 수 있는 뭐든지 다 넣는 게 만두인데 다니시면서 그 만두 속의 지역에 따라 뭐가 다른가를 비교해 보는 것도 재밌습니다. 괜찮아요. 아, 도우포 버즈. 아, 两个. 그다음에 排骨肉, 包子. 这个也可以点两个. 好了. 包子, 现包现蒸需要20分钟左右才能. 20分钟. 好. 得需要稍等一会儿. 아, 谢谢. 오, 주문 들어간 다음에 만두 사는구나.
好，到了，来了。这俩是排骨的，这俩是豆腐的。豆腐，对，排骨，谢谢啊。 제가 시킨 거 두 가지인데 그 중에 요걸 먼저 먹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고향에 나가야 먹을 수 있는 만두라고 해서 온다는데 네, 이 집에만 있는 두부 만두. 아 뜨거워. 그거 참 묘해요. 이게 저 먹어보면 두부인데 기름집니다. 왜냐하면 파기름에다가 두부를 볶은 겁니다. 그래서 두부 맛이 확 들어오는데 고소한 두부 맛이에요. 그리고 우리 보통 만두 양념장을 만들죠. 여기 이 양념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두 가지 다 식초입니다. 천추, 미추. 이건 쌀 식초라고 하고 색깔 보세요. 식초 색깔이 지금 이건 천추라고 해서 좀 더 진하고 간맛이 좀 강한 거. 이건 색깔이 간장 색깔 거의 비슷합니다. 예. 저는 보통 이걸 식초에다가 고추기름 만두 먹을 때 생마늘이랑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생마늘. 예, 우리 또 이게 습관이 돼서 뭐 찍어 먹는 게 그렇죠? 이거 드시면 진짜 그런 거 시끈시끈하다 그런 거 두부 만두랑 잘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다른 집에서는 안 판대요. 타산이 안 나와서. 근데 이 집은 워낙 100년 넘게 이 만두로 유명하기 때문에 이 집에 오는 대부분 사람들 이걸 먹으러 오니까. 어떻게 두부를 이렇게 만두가 나오지? 신기하지? 이번에는 이것도 요즘에만 있는 거. 처음에 와서는 제가 이걸 되게 좋아했었지, 집에. 딱 봐도 아시겠지, 고기. 갈비 만두입니다, 갈비 만두. 아, 육즙 흘러나오는 거 봐요. 이거 드실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유는 드셔보시면 알아요. 입에 넣고 잘못 씹으면 큰일 납니다. 조심해서 드셔야 돼요. 걸렸다. 갈비만두 이 집의 특징이 이 뼈까지 같이 들어있는 거. 뼈가 붙어있는 부분이 훨씬 고소해요. 그것까지 이 육즙에 녹아나라고 만드는 겁니다. 조심해서 일단 이 안에 갈비가 있는지 없는지 딱 보아야 되고 갈비가 없으면 그다음부터 막 씹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안에 있는 고기는 그야말로 그냥 고기 덩어리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돼지고기를 볶아놓은 중국 요리 같은 맛이 나요. 이 갈비만두를 드셔보시면 이게 전형적인 동국만두구나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밀가루의 맛도 강하지만 안에 속에 있는 속맛이 굉장히 진해요. 기름지고 그래서 굉장히 강렬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추운 겨울을 나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열량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이걸 먹고 겨울 나겠구나 싶을 정도로 기름지고 강한 양념인 반면에 두부 만두는 모처럼 고향 들어와서 이걸 먹으면서 아 엄마 옛날 해줬는데 이런 생각 저는 중국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정말 극과 극입니다. 모양도 다르고. 만두를 혹시 헷갈리실까 봐 설명을 드리는데 만두를 그대로 발음하면 만토입니다. 만토. 많이 실망하시거나 많이 실수하시는데 만토를 시키면 밀가루 반죽에다 그냥 찐빵. 네, 중국에서 얘기하는 만토는 안에 아무것도 안 들어갑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얘기하는 만두라는 거는 크게 중국에 두 가지 나옵니다. 그래서 쪼지. 우리도 치면 이제 물만두에서 그 모양을 쪼우즈라고 그러고 지금 저희가 온 거는 뻐우즈입니다. 뻐우즈.
야채 호빵 같이 그런 느낌이 들어가는 거, 이게 폭신폭신한 반죽으로 쌓은 거는 뻐우즈입니다. 하얼빈 하면은 굉장히 추울 것 같은데 날씨 따뜻하죠? 이제 완연한 봄이거든요, 여기 하얼빈도. 그래서 이번엔 봄을 맞이하면서 입춘 전날 딱 먹는다고 해서 시작한 메뉴인데, 제가 지금 먹으러 온 거는 춘빙입니다, 춘빙. 여러 가지 볶음 요리들을 시켜서 전병에다 싸먹는 게 춘빙인데, 메뉴 볼까요? 메뉴판 먹을 게 너무 많다. 여기 한자에 보면 이게 쓸이거든, 쓸. 쓸은 뭐냐면 채썰답니다, 채썰닭. 싸먹기 좋으라고 채썰은 겁니다. 된차이. 진빙 양떼, 춘빙 양떼. 주차의 지단, 샹랄로스. 같은 빙이다. 이렇게 붙이는 걸 빙이라고 합니다. 빙. 이 춘빙은 밀가루 반죽에서 그냥 기름 없이 구운 거. 진빙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름기가 있고 약간 얇지요. 진빙은 질긴 쫄깃한 그런 단어로 쓰는 건데 얇지만 쫄깃쫄깃합니다. 그럼 먹어볼까요? 일단은 춘빙부터. 땜민장. 딱 드셔보시면 춘장 같아요. 그다음에 양파 좀 넣고. 그다음에 샹차이. 고추 좀 넣고. 이 고추 생각보다 매울 것 같죠? 안 맵습니다. 아, 고추 튀긴 거 고소해요. 그다음에 고기, 단면장에다 볶은 고기. 그다음에 달걀. 이거 DIY 김밥집인데? 이런 다음에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깔끔하지요.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진짜 맛있다. 고추 예술이네. 고추가 고소한 맛을 확 잡아줘서, 진짜 잘 어울리네. 이번엔 기름기가 있는 진빙. 요게 또 이 하얼빈 쪽에 와야만 맛볼 수 있는 거. 당면하고 부추하고 숙주 같이 볶은 거. 그다음에 뭘까 고민되죠. 근데 아까 맛봤던 샹차이의 향하고 요게 예술입니다. 요거 요거. 고추. 이게 욕심을 부리게 만드네요. 한번 먹고 나니까 장난 아닙니다. 싹 감싼 다음에
춘빙에 고소한 밀가루 반죽 고소함이 있다면 이건 쫄깃함의 극치예요. 반죽이 쫄깃쫄깃해. 그리고 하나하나 먹었을 때 맛하고 한꺼번에 싸서 먹었을 때 맛이 전혀 다릅니다. 집에서 김밥 살 때 김밥 재료라고 뭐 단무지부터 우엉 졸여놓고 그다음에 고기 볶아놓고 뭐 속재료들 시금치 붙여놓고 했을 때 하나하나 먹으면 뭐냐 그냥 뭐 기본 간해놨네 이건데 그 김밥으로 말았을 때 그 맛은 확 달라지잖아요. 그거랑 같은 느낌이에요. 춘빙하고 진빙을 만나면 확 바뀌어요. 어떤 걸 시켜도 이 두 가지가 잡아줄 것 같아요. 완벽해 완벽해. 맛집이 여기 있죠. 이야. 따고 파. 큰 뼈 방망이. 가게 상호 끝내주네. 90년대, 98년인가 아마 그러게. 98년 동가가 여기가 이제 흥룡강성 최우수 맛집으로 선정됐을 때예요. 네. 맛으로 최고. 먹어봐. 내 차례. 나 이펄 짱구. 하여 홍소로. 하여 파황가. 파황가. 황가. 这就是我富强大骨棒的秘诀. 잘 삶은 고기예요. 연한 간장 국물에 삶은 장조림 같아요. 심줄하고 같이 섞여 있는 부분이 더 맛있어요. 이거 먹으면 내가 산적된 것 같아요. 아까 냄새는 오향장 냄새가 강해서 오향의 향이 강할 줄 알았더니 이불은 거의 못 느낍니다. 이쪽 하얼빈은 날씨가 겨울에 무지하게 춥기 때문에 푹 끓인 고기들이 많습니다. 홍소로 삼겹살을 달짝지근하고 간장물에 졸인 겁니다. 아, 부드럽다.
삼겹살이 안에서 안 씹혀요. 그냥 우리 비계하고 껍질 부분 수수룩 녹아요. 근데 확실히 동북 음식의 특징처럼 짭니다. 오이가 부셔졌어요. 네. 이게 파이 환갑니다. 왜냐면 오이를 놓고 칼로 탕탕탕탕 쳐버려요. 이쁘게 쓰는 게 아니라 일부러 이렇게 내리쳐갖고 칼 옆으로 내리쳐갖고 부서지게 만들어갖고. 뽀개진다고 그러죠. 뽀개져갖고 그 사이사이로 양념이 배게 만들어. 그래서 파이 환갑. 이 오이 역할은 우리 불고기 먹을 때 물생채 먹는 거 먹다가 약간 느끼할 수 있는 거를 먹으면 상쾌하게 만들어요.